어빙하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도면은 이제 제 조그만 이제 중견법부장이 이제 55kg짜리 이제 이 385타를 돌려서 이제 물을 퍼내는 장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RSTN 이제 삼상 4선식 이 전봇대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 380이 들어오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N상하고 R상하고 이제 물려서 220을 이제 가져와서 이 제어 회로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기는 이제 보통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가야 되고 위에서 밑으로 가는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사람들이 이제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보면은 또 엉뚱하게 또 선을 결선해 가지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 매뉴얼이 있고 이제 오토가 있습니다. 이 SL이 뭐냐면 이제 셀렉터 스위치를 말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 가지 않는데 이제 보면 이게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하나 제껴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퍼 이제 매뉴얼일 때 하고 있습니다. 스톱 버튼을 이제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이제 R상에서 전기가 이제 차단기에서 내려오면 이제 매뉴얼 오토하는 셀렉터 스위치가 있습니다. 셀렉터 스위치 101번하고 102번 사이에 이제 오프 이제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제가 녹색으로 이제 오프 푸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꺼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온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요 MC1은 이제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지금 MC1 내부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요 여기 이제 온 버튼으로 이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C1이 있고 이제 보시면 이제 MC1은 바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MC1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럼 바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밑으로 이제 MC2는 이쪽하고 이제 인터럭을 걸어 나와서 이제 이쪽하고 이제 이쪽하고 이게 단독으로 아마 이제 동시에 못 돌게 만들어 놨는데 아마 이 배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배관은 작은데 이제 펌프는 이제 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 이제 MI가 이제 Y 기동이자 해줍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 Y 기동. MD는 이제 델타 기동 해줄 때. 이 MCM은 계속 이제 전기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 타이머에서 T1이라는 타이머가 동작을 하면 이제 이 Y에서 델타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기동 전류를 이제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55kg 같은 경우에 보통 이 기동 만약에 이제 한 기동 전류가 한 200A 정도 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Y로 넘어가면 한 80A
정도 안 볼까? 이제 오늘 누지르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 타이머가 T1이 이제 T1이 보면 이제 1시 타이머 때 이제 설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하니까 이 동작 해서 이제 MC1하고 MY가 이제 먼저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타이머가 이제 설정 시간 후에는 이 B 접점을 뜨가줍니다. 다 A 접점으로 이제 이 Y 기동은 이제 빠지고 이제 델타 기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요 이게 아마 2010년도네, 이게요. 그럼 이게 어느 지역에 좀 침수가 돼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거는 지금 새로운 이게 지금 요게 새로 만든 이제 판넬입니다. 지금 MC1이고 이제 이게 MC1이겠네요. 이게 MC1이고 이게 이제 MI고 델타고 이제 요 타이머가 있습니다. EOCR이 있고 딜레이는 이제 저쪽 반대편에 이제 PLC 판넬에서 이제 상태를 이제 절로 넘겨줍니다. 그럼 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토일 때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오토가 되면 이제 MC1이 이제 살면서 이제 일정 시간 후에 타이머가 이제 동작해서 이제 이 Y에서 델타로 맹 뭔가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블루투스 스위치 오토로 놓으면 이제 이 수위가 이제 하이가 됐을 때 그러면 FX에서 이제 이 오토로 놓으면 이제 수위 따라 가지고 물이 이제 가득 차고 차면 하이가 되면 이제 동작을 해주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자기유지 회로를 만든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요 220을 받고 이제 셀렉트 스위치 이제 스톱 푸시 버튼 이제 온 푸시 버튼 이제 EOCR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R상하고 이제 N상 전기를 공급해 주고 이제 N상을 활용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기를 주게 됩니다. 요쪽이 B 접점일 겁니다. 요로 하면 이제 A 접점이고.
그러면 이제 이 제가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C1하고 이 이제 Y 기동 전자 접촉기가 이제 살 겁니다. 살면 이제 이 타이머가 이제 ON이 될 겁니다. ON이 되면 이제 설정 시간 후에 업이 되면서 이제 MC1하고 이제 델타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톱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타임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회로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 되면 타이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편에 이제 여기에 이제 RST 이제 전기가 들어가고 이제 이쪽으로 UVW 모터 쪽으로 이제 견선을 해줍니다. 요 뒤쪽에 있는 이제 요두 군데 꼽히는 것인데 요 속에 이제 코일이 있어서 이제 전자석을 만들어 당겨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요 N상은 콤으로 제가 다 잡았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타이머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톱이고 이제 이쪽을 제껴줄 때 이제 동작을 안 하니까 제껴주고 그다음 ON을 누르면 이제 MP1하고 이제 MY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설정 시간 후에 이제 ON이 되면 이제 UP이 됩니다. 이 설정 시간 너무 길게 그러면 MC1하고 MD1이 이제 살면서 이제 Y에서 델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타이머가.